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즌 3 14회 시작합니다. 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욱민입니다. 잠잠해질 것만 같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부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하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욱 마스크 쓰기가 부담스러워지는 요즘인데요.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내 몸, 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막아야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생각하면 전 왠지 힘이 나더라고요. 패션쇼를 듣고 계시는 국내외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겨냅시다. 좀 잡음했나요? 오, 예. 이럴 때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된다니까. 아, 예, 요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쇼 시즌 3는 돌아왔습니다. 네, 14회고요. 벌써 14회인데, 출석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한복 디자이너 호입니다. 네, 혹시 오셨고, 네. 뭐 매주 우리가 근황 체크를 하는데. 뭐 이번 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 저번 주에 교육부랑 문체부에서 한복 교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복 교복 한복 교복 프로젝트. 네. 한복 디자인을 교복으로 입는 학교를 조금 더 많이 한복 활성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대상 학교를 선발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아닌 학교들도 좀 추가로 하고 저희가 작년에 한복진흥센터에서 한복 교복을 조금 더 세련 한복 교복 스타일로 더 세련되고 편안하게 만드는 이제 디자인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또 제가 거기서 상을 받았었거든요. 디자인 상을 받았었는데, 네. 디자이너 맞구나. 네,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했던 사업으로 해서 이제 되게 많은 디자인을 개발을 하게 됐고, 결국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학교를 뽑아서 그 학교에 무상 교복 하는 데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업이 이제 시작이 돼서 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 네, 단계군요. 학교. 씨가 디자인한 이 한복 교복을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모습 보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뿌듯할 것 진짜 같아요. 기대된다. 뭐 제가 한거 아니더라도 저는 이때 우수상을 탔었는데, 예. 근데 또 대상을 타신 또 다른 그 박술려. 돌실나이라는 생활한복 이제 전문 그 브랜드에서 그쪽에서 대상을 해서 그쪽에 좀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을 좀 맡아서 해주셨거든요. 좋다. 그래서 정말 예쁜 거 많은데 검색해 보시고 많은 한복 학교 교복. 관계자분들이 네. 좀 신청하셔서 좀 좋은 기회에 교복을 예. 예쁘게 바꿔 보시면 어떨까? 미디어 패션쇼에서 한복 교복을 검색하시면 바로 뜰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에디 형 오셨고요. 이름이 에디는 아직도 지금 14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입에 묻질 않아요. 14주가 갔는데. 예.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저도 이제 이슈가 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의 면역력을 위해서 운동하자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내에서 네, 다음 주에 이제 오픈을 할 건데 우리 게스트로 한번 나오셨죠? 트랭글이라는 회사의 장치국 대표님하고 노스페이스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운동 습관 캠페인을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합니다.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운동 습관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은 트랭글 애플리케이션에서 참여를 하시고요. 네.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게 5,000원짜리 쿠폰을 일괄적으로 나눠드리고 운동 단계별로 계속 뭐 만 원권, 15,000원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온라인에서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착한 소비를 합시다. 극복합시다 운동에서 서로의 면역력을 위해서. 네.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할인도 많이 받고. 이야, 예. 좋네 회사. 예? 야, 이 소문과는 다르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예측은 했잖아요. 이제 네. 코로나도 극복하기 위해서 브랜드들이 이제 움직일 거라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같이 움직여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언택트 방식인가요? 네. 네. 그렇군요. 예. 좀 질문을 힘있게 해주세요. 좀. 우리 B급 인생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B급 인생입니다. 예.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뭐 지난주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탔죠. 지난주에 자랑하셨잖아요. 아니, 경기도 네. 말고. 아,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백화점 일단은 못 쓰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도 못 쓰게 돼 있고. 그게 근데 이게 또 기준마다 다른 게 백화점 내 별도로 이렇게 백화점 그 카드 키가 아니라 개별 키를 쓰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들 입점해 가지고. 입점해. 네. 그런 건 되고. 그런 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 되게 복잡한 게. 대리점도. 10억 미만은 돼요. 근데 노스페이스나 이렇게 좀 큰 매장들 운영하는 데 중에서 그런 데는 안 되겠네.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POP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매장별로 다른 거예요. 쓸 수 있는 매장과 그러니까. 아닌 매장과 뭐 지금 되게 혼란해요. 그래서 네, 굉장히 혼선을. 아니 근데 편의점에서 담배 구입도 되는데 그럼요. 그 편의점의 연매출이 10억이 넘어가면 그것도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고 그렇죠. 해요. 그런데 그렇죠. 네. 편의점은 웬만하면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액이 10억이 아니라 매출이 10억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거래액은 한 3, 40억은 돼야 된다니까. 그렇죠. 올림픽 경기장 그 입점에 있는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아, 안 될 것 같네. 그런데 안 될 것 같네. 거기는 연매출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진짜로? 네. 와. 거기가 전국 탑입니다. 야, 진짜로? 네.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거? 저희 매출도 알고 계신 거 아니죠? 어디 매출이요? 저희 브랜드 매출이요. 아혼? 네. 그거 다 알죠. 2019년도 거 제가 독방에 다 나온대요. 예, 다 찾아봤는데. 아 그렇군요. 예. 먼저 얘기할 거예요? 아니 한 5천 원 정도 가지고 왔으니까 드릴게요. 아니 어쨌든 이참에 그 긴급재난지원금이 패션산업의 부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아니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대리점 같은 경우에 네. 그 재난지원금으로 구입을 하면 뭐 하나 양말 하나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프로모션 할 거예요. 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 역시 요새 카드사들에서는 우리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쿠폰을 준다. 맞아요. 이런 거 계속 맞아요. 날라오더라고요. 네. 아 그렇게. 프로모션 준비를 하고 있군요. 내가 너무 빨리 신청했나 본데.